엄마랑 얘기 좀 하자, 어? 좀 저는 학생답게 좀, 저는 공부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라고! 아휴, 엄마는 진짜, 아휴, 네가 언제부터 사춘기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엄마는 진짜 너무 속상하다고 미치겠다 진짜로. 아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엄마한테. 됐어요 엄마는.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요리야, 너도 나중에 엄마가 돼보면 엄마 심정을 이해할 거야. 꼭 너 같은 딸나, 알았어? 아유, 모르겠다 나는. 진짜 도대체가 엄마는 진짜 머리 아프다. 나 같은 딸을 낳아봐야 엄마의 노고를 이제 알게 돼? 끼고 있네. 안 나오면 되지. 근데 나 같은 딸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 많이 힘들려나? 아 여보, 곧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이름을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차라라! 지루? 괜찮네. 지루, 이쁜 이름이네. 분명 아기가 태어나면 날 닮아서 이쁘겠죠? 뭐냐고? 똑바로 생각해라.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너무 귀엽다. 여보도 안아볼래요? 여보! 되는데 누가 가? 빨리 가! 5초 준다. 5, 4, 3, 2, 이렇게 해야 말이 듣는다니까. 토끼야? 뭐하고 놀까? 같이 재미나게 놀아볼까? 뭐라고? 친구가 필요하다고? 그래? 그러면 아빠한테 사달라 해야겠다. 아빠가 언제 오실까? 잘 알아. 무슨 아빠가 원펀맨인가? 아빠!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닌데 토끼가 외롭다고 친구가 필요하대. 하나만 더 사줘. 친구? 안 돼. 나도 친구 없어. 아니 물론 아빠의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사는 게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괜찮아. 그래도 하나쯤은 사줄 수 있잖아. 안 돼. 내가 용돈 못 받아. 아 그래? 에이 진짜 이게 아빠라고. 탭! 알았어. 그러면 뭐 왜 온 거야? 밥. 아 밥 먹으라고? 아 싫어. 안 먹을래. 아 더 놀래.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지 내가 용돈 받아. 아 용돈 받으면 토끼가 사줄 거야? 그럼 안 먹어. 아빠 지루루 이거 사달랑 말이용. 안돼. 나도 친구 없어. 안돼. 나도 친구가 없어. 사달랑 말이용. 안돼. 아 좀 사달라고. 사달랑 말이용. 안돼. 알았어. 그럼 나도 밥 안 먹어. 안돼. 안 먹어? 안돼. 그럼 용돈 받으면 사줄 거야? 안돼. 차비 없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 뭐 나도 그냥 토끼냐 놀지 뭐. 난 지금 사주기 전까지 절대 밥 안 먹어. 안돼. 사달란 말이야. 토끼. 아, 왜 이렇게 안 올라? 날이 지겠다 날이. 어? 뭐야 뭔 일이야? 뭐야? 토끼냐 사줘. 토끼 있잖아. 아 친구, 토끼가 외롭대. 네가 친구 돼주면 되지. 아
아니야. 도깨기는 나 없을 때도 친구가 필요하대. 무슨 이놈 기집애가 인형이랑 인형은 다 사달라고 하고 있네. 사달라 버려. 야야 주루루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떼쟁이 얘다가 욕심쟁이야? 몰라 엄마 닮았겠지. 엄마는 어렸을 때 떼 같은 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와, 호이가 니 닮았다니. 와. 어? 이상한데? 내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엄마! 놀래라. 뭐야? 엄마 관심 없어? 관심? 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좋아! 아이스크림 좋아! 근데 아이스크림 주는데 이거 하나만 먹어야 된다 오늘? 알겠어! 하나만 먹을게! 진짜 약속하는 거다. 약속해야 줄 거야. 아 알았어! 약속! 먹어! 알았어? 맛있겠다! 아 맞다! 엄마 위층에 빨래하고 올 테니까 하나만 먹고 있어야 됐나? 알겠지? 알겠다! 아이 그럼 나머지 다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아 근데 하나만 먹으니까 뭔가 좀 아쉬운데. 아 그래도 엄마 밖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갔으니까 조금만 더 먹어야지. 자 몇 개나 있지? 와 아이스크림 진짜 많네. 아싸 이거 다 먹어야지. 엄마는 모를 거냐. 자 그러면 아 이거를 자. 가지고 나열해 놓고 아 맛있겠다. 자 이걸 먹어볼까. 너무 꿀맛이야. 야 엄마 하나만 먹으라 했어 안 했어? 몇 개 먹었어 너? 너 이놈의 기집애가 미쳤나? 어, 때리지 마. 내가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 넌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스크림 먹으라 하면 딱 하나만 먹었던 것 같은데? 내가 왜 저렇게 말을 안 했지? 누굴 닮았지 진짜 도대체? 아침밥 먹어야지. 아이 배고프진 않은데? 난 먹긴 해야겠다. 밥 먹어 밥. 어? 뭐야? 왜? 왜 또 당근이야 엄마? 당근 아니야. 이번엔 당근 들어간 당근파이야. 아! 나 당근 싫다 했잖아! 나 아침에 피자 먹고 싶다 했잖아! 피자! 아침부터 무슨 기름진 피자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 나 이러니까! 이러니까 아침 밥 먹기 싫다는 거야! 이 엄마! 아니! 이 엄마야! 뭐? 아! 어? 맨날 이러고만 아침에 주니까! 내가 아침 안 먹고 어떻게 하는 말이야! 너 말하는 꼬락선이야 그게 뭐야! 누구한테 배웠어 그런 거! 몰라! 밥 안 먹어! 어? 언니! 왜? 아, 지루리야 어떻게 엄마한테 젓가락을 던질 수 있어? 그럼 아빠도 받아라! 어떻게 엄마한테 젓가락을 던지냐? 말이 돼 이게? 인형 하나만 더 사주면 안 돼? 나도 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젓가락 던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리 닮아서 그런가. 아 진짜 나 닮은 애 나오니까 너무 힘들다 진짜. 이제야 좀 뭘 좀 알 것 같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 엄마. 아 왜 못된 엄마 왜 찾아왔어? 아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너 못되게 불렀던 것 같아서 앞으로는 진짜 말 잘 들을게. 이거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단어 따위 이거 불태울게 내가. 어? 앞으로 공부도 안 하고 나 오토바이도 타고 막 밤늦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성실한 학생이 될게 엄마. 진짜 미안해.
우리 딸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아유, 엄마는 아유 요리 같은 딸이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해. 아유, 사랑해 요리야. 아빠 엄마.